요것도 이제 상담하실 때에 아무리 봐도 애가 좀 우울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있죠? 예, 그럴 때 부모님께 상담 받아보시면 어떨까요? 이런 얘기하면 멱살 잡혀 잘못하면 어? 우리 애가 또라이인 줄 알아? 이러거든요. 그럴 때 그것을 싹 우아하게 표현하는 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. 요즘 우리 땡땡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.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들은 알아들어요. 근데 애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좀 낚여요. 이전에 도움받은 적이 있나요? 그래서 이게 다 신경정 씨가 상담받은 적이 있냐? 이렇게 쭉. 네, 다음.